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에서 개인과 기관,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조기 배포하고 신속 행정 지원 체계도 가동할 예정입니다.